글로벌 엘림재단 산하 엘림다문화센터가 지난 16일 2024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과 이주 외국인 16개 나라 560여 명을 초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용인 에버랜드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상임이사인 권일도 목사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